lang.밖에서 씻는 건가요? 네. 너 무슨 색깔이 낫니? 아, 저는 또 저는 보라 노란색도 괜찮고 보라색 이쁘다. 어울린다. 혹시 무무무 색깔 없어요? 네? 제 색은 있어요. 제 색. 너 색 뭐야? 제 색 보라색. 아, 보라색이야? 아니요.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. 저도 보라색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맞출까요? 괜찮아. 난 좋아요. 보라색 괜찮아요. 사이가 있나? 노란색도 귀엽다. 아주 꿀벌 같고 근데 귀엽네. 중요한 건 때탈. 아, 그렇지. 저 이거 사이즈 한 번만 235 하나랑요 45 하나. 아, 진짜요? 진짜? 약간 신혼 공간. 야, 여기를 써야 되네. 어머, 나 지금 얼굴이 약간 동생인가? 일단 저는 그거 귀여워. 테이블 해볼게요. 이것도 귀엽고. 귀엽다. 잘 어울려. 또 잘 어울려. 아, 진짜 또. 뭐야.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뭐야. 너무 잘 어울려, 이거. 고민한다. 잘 어울리네. 너무 좋은데? 알지, 이런 거. 라디오 같은 거 갈 때. 그치, 간단하게. 간단하게. 손에 하나씩 지금 다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지? 계속 고민. 일단 그럼 나도 들고 다녀서 고민 좀 해봐야겠다. 나 고민 좀 해봐. 고민은 공짜잖아. 고민은 마음껏 해도 돼. 야, 명언인데? 고민은 공짜. 고민은 공짜다. 고민은 마음껏 하세요. 내려놓고. 일단 내려놓고. 여기 안 받기 때문에. 아. 여기도. 두 손으로 열심히 봐. 난 절대 내 손에서 내가 보는 거 좋지 않아. 그래. 남이 나가 체크할 수 있으니까. 나 계속 맴돌아. 고민은 공짜다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들잖아. 귀엽다 이거. 그렇지. 거울도 보고 싶은데. 귀여워. 어울린다. 근데 넘나 커. 화사해 보여. 아, 그래? 화사해서 좀 화사해. 라지. 아, 라지야. 나는 이게 예쁜 것 같아. 이 사이즈. 라지. 아, 고민은 자유. 고민은 자유니까. 어때? 나 이거 살까? 잘 어울려, 이거는. 나는 너는 이런 거 쭉 좋아하잖아. 좋아해. 그 브랜드라서 네. 제품이 하나씩 밖에 없어요. 네, 좋습니다. 리메이크. 아주 리메이크 신속성 있네. 잘 골랐네. 진짜 만들어? 나 아까 그거 그럼 그 파란색을 사볼까? 잠깐만 다시 와봐. 다시 봐야 돼. 나도 아까 그거 이거 내 거구나. 근데 응급품이 나보다 하나 더. 또 되게 이게 문제야. 귀가 얇다는 점. 아니, 우리 나름 약간 커플템 같은 거 두 개 넣은 것 같은 느낌이야. 그래도 안녕하세요. 만족하죠? 그래, 난 만족해. 특이한 걸 샀기 때문에. 그렇죠. 아니, 안 살 것처럼 둘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는 들고 나왔네. 못 쓸 것 같은데? 이렇게 온 것 같은데? 이제 뭐 먹으러 가자. 나 안무가 치운다. 배고파. 너 먹었어? 뭐 먹었어? 안 먹었지. 오케이. 섞여 있는 거야 이미? 무슨 맛인지 알겠지? 이거 그건데? 그러니까 보드카가 보드카에다가 그래 아, 그거야. 그 생각 네가 생각하는 지금 나 그 맛인데?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처음 만났잖아. 서로에 대해서 모르고. 맞아. 근데 맞아. 나는 그 방송에서가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우리는 또 사적으로도 싸잖아. 맞아, 맞아. 우리 그 입맞춤 멤버들은. 그치. 그래서 좋았어. 분위기가 다들 이게 흔치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. 맞아 맞아. 이렇게 응응 나는 방송은 원래 다 이렇게 매일 아침까지 방송하면 누나요? 매일 아침까지 회식을 하고 놀나요? 제가 그랬는데 소희 언니가 이렇게
다들 친해지는 게 원래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. 나는 너를 딱 처음 만났을 때 말하기 전에는 그냥 몰랐다? 몰랐는데 너랑 이제 말을 하고 했잖아. 우리 그때 선들이랑 셋이서. 맞아. 그때 아 얘도 그냥 우리랑 같은 애구나. 아, 같은 애구나. 그러니까 처음에 맞아. 그래서 너가 말을 안 하면 이렇게 있잖아. 그래서 몰랐는데 그때 그냥 난 그때 가서 아 이 친구랑 하고 싶다. 작업을 하고 싶다. 그냥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나는. 그래서 그때부터 너한테 어필을 지금지? 그래서 넌 나의 원픽이야. 아니 그리고 사람들도 너 팬들도 계속 그때 맞아. 얘기했어. 둘이 같이 하라고. 그 영상을 되게 팬들이 좋아했어. 그 문별아 언니! 이거 뭐지 사랑해요 뭐 우유였는데? 뭐 우유빛깔 난 근데 솔직히 나 처음에 그거 보고 어머 나 미쳤나? 아! 그러니까 나는 그게 방송에 나갈 줄 전혀 모르고 그렇게 나가버려갖고 나는 야 나 어떡하냐고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 다행히 그게 너무 사람들이 맞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. 내가 무조건 좋은 곡을 들고 너한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곡 아닌 이상 딱 들었는데 너도 좋다 맞아 이런 곡을 그랬었어. 두고 가겠다고 아 딱 나오자마자 이거는 진영이랑 하자 진영이랑 해야 된다 이거 킵해주세요 대표님이 청각 드렸어 이 곡 어떠니? 해서 킵해주세요 지금 이걸로 물어볼래요 해서 그런 거지 너랑 나랑의 그 뭐지 시너지라고 해야 되나? 에너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 딱 되게 아 이거는 이거 비주얼은 잠시 찍어야겠다 근데 그런 거 같아 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 당연히 순위가 어떻게 보면 그게 결과긴 하잖아 노래를 냈을 때 그치. 순위로 하는 건 결과긴 한데 요즘은 그 생각이 들어 그냥 결과보다는 결과도 좋으면 더 좋은 거긴 하지 맞아. 근데 그 전에 생각하는 게 결과보다는 뭔가 좋은 음악? 하고 싶은 음악? 맞아 좀 그런 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 팬들이 나랑 같이 해서 좋아해주고 완전 좋아하고 노래도 좋다고 하고 막 그치 이러면 그때 입맞춤 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잘 된 거지 않을까 그치 나도 그냥 나도 너랑 한 거의 의미가 첫 번째야 같이 하고 싶었던 친구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곡을 만났고 그리고 알잖아 이게 또 같이 하고 싶어 한다고 그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잖아 이렇게 이게 된 게 진짜 나는 그게 타이밍이 그래 맞아 만들어주셨죠 아 그러니까 진영씨께서 내가 또 좋은 노래 숟가락을 쓰고 우리 마마무 문별의 앨범에 제가 또 숟가락을 살짝 얹어가지고 근데 완성된 건 안 들어봤지? 응 나도 못 들어봤던 아직? 못 들어봤어 그런데 그 전 단계는 들어봤는데 완전 잘 됐더라 아 너무 궁금해 궁금한데 일부러 그냥 들려달라고도 안 하려고 딱 나왔을 때 나는 그 딱 나왔을 때 그거를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고 딱 듣고 싶어 그 낯선 날 내용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잖아 네가 없어 낯선 날이 됐다 이거잖아 맞아 맞죠? 그쵸 맞네 그치 맞아 그거잖아 그런 적 있었습니까? 갑자기 인터뷰 갑자기 인터뷰를요? 약간 연애가 좀 되는 것처럼 뭐 우리가 나이가 또 이제 20대 후반을 달리는데 그렇죠 아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게 도움이 돼 아 그래? 그런 경험들이 아니면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그치, 드라마를 본다거나 이러면은 여자들도 감정이 그래서 보잖아 맞지. 근데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다? 그치 이게 내 얘기가 아니어도 내 친구가 이래갖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생각이 나면은 쓰게 돼요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뭔가 그 상황이랑 비슷한 가사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맞아 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나도 그런 점이 많았어 그럼 이제 그게 내 감정이 되는 거고 그치. 약간 이러니까 뭐 내가 직접 뭐 연애를 할 때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 뭐 이게 아니어도 진짜 맞아. 사실 좀 그런 걸 경험할 그러니까 이게 많아. 사랑도 사랑이지만 정말 딱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뭐 친구도 옆에 있다가 뭐 어디 없으면 그런 거잖아 그런 느낌이 든 거잖아 그리고 밖에서 막 엄청 놀고 집에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혼자할 때도 있고 공허할 때도 뭔가 이게 그런 혼자 있는 거는 좋다? 좋은데 너무 조용하니까 맞아 너무 조용하니까 뭐 예를 들면 TV를 계속 켜둔다고 맞아 그 후렴의 그 가사만 맞아. 딱 들어도
아, 왜 낯선 날이라고 하는지 알겠다 이거를 그냥 난 항상 아실 거야. 좋은 노래들은 가사를 무조건 나도 나도 가사 잘해. 중요해. 내가 진짜 좋았던 건 사실 랩이랑 노래랑 같이 있는 노래들은 그 후렴 가사들은 잘 들어오는데 랩 가사들이 잘 안 들어오는 노래들도 있잖아. 맞아, 완전 많지. 근데 이 노래는 네가 부른 가사 외웠어. 맞아, 아, 나 외웠어. 녹음할 때 녹음할 때 내가 따라 부르고 있다고. 맞아.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오묘해. 그러니까 멜로디 랩도 있고 맞아. 그냥 랩도 있고 이게 맞아. 섞여 있는 와중에 가사도 잘 들리고 그리고 내가 아직 완성된 걸 뭐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때 녹음했을 때 내 느낌으로는 우리 목소리의 합이 아우! 나쁘지 않았다. 찰떡이었다. 찰떡이었다. 나름 괜찮았다. 다행이네요. 아무튼 너 바빠지는 거 끝나면 또 만나자. 만나야지. 연습 열심히 하시고 나는 쉬러 가지만 넌 또 일하러 가지 아니? 잘 가. 조심히 가. 갈게. 오늘 파이팅해. 고생했어. 옷 잘 입고 우리 옷 잘 입고 커플템 잘. 네. 그거 입고 또 뭐 샀지? 그 슬리퍼 신고. 아, 나 슬리퍼 신고 바로 뜯어야겠다. 슬리퍼 신고 그거 입고 사진 보내줄게. 아, 오케이. 바이. 조심히 가.